네, 남발은 좀 고를 수가 있을까요? 이거 번호를 혹시? 그거는 랜덤이죠. 마지막에 허가 떨어지는 거는 별개고. 네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네. 예, 저는 유튜브 자주 보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아, 네, 사람이고요. 안녕하세요. 예, 남발을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요. 아, 차량은 있으세요? 지금 그 1.2톤, 네네. 요번 3월 7일 날 차가 나온다고 지금 연락이 아, 3월 왔네요. 7일이요? 예. 뭐, 열흘 전에 넘버 계약 들어가면 되니까 예. 지금 지금이, 예. 계약하면 맞네요. 그쪽에서는 뭐 5일이나 6일이나 7일 그 사이에 나온다고 하는데, 열흘 전에 하면 돼요. 그거보다 좀 땡겨줘도 되고, 아, 좀 늘어줘도 되고, 관계는 없어요. 이게 넘버를 먼저 허가를 떨궈 놓는 게 관건이라서. 지금은 감사합니다. 정도. 아, 그래요? 예. 네, 알았습니다. 그 내가 그 위치가 여기 용인이에요. 예, 가까우시네요.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지금 남반은, 있어요, 예. 남반은 좀 고를 수가 있을까요? 이거 번호를 혹시? 그거는 랜덤이죠. 마지막에 허가 떨어지는 거는 별개고, 네. 마지막에 그 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해요. 그거는 영업용지로 랜덤으로 나와요. 우리 승용차 신차들은 홀수 5개, 짝수 5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. 고르라고. 크스 말해. 영업용은 순번으로 찍어내는 아, 그래요? 거예요. 알았습니다. 그거 좀 진행해 주시죠, 그러면. 예. 예, 그러면 제가 여기 통화 끝나고 구비 서류랑 명함이랑 보내드릴 거예요. 그게 준비되시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늦지 않게 오시면 돼요. 하게 되면 오늘 같든가 네, 뭐 오늘 그때도 오시면 하고. 좋고요. 그 구비 서류랑 명함 주소랑 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거 뭐 준비하는데 뭐두 군데만 가시면 되니까 주민센터랑 경찰서 민원실 가요. 자격증은 하셨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. 알았습니다. 예.